30초 남았습니다. 진짜. 아, 계속 지면 안 되겠지.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지. 당연히 연패하면 떨어지지. 근데 어느 정도 유지만 해도 MMR이 조금씩 오른다니까? 계속 돌리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는 건 안 돌리다 돌려서 떨어지는 거야. 게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돌리면은 MMR이 떨어져. 밀리는 거야. 계속.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근데 게임을 계속하면은 유지만 해도 MMR이 계속 올라. 이기면 더 오르고. 근데 거기서 초기화 된 다음에 배치를 봐가지고 그 MMR 똑같이 받아버리잖아? 그럼 그 MMR이 플레이 MMR이라니까? 이걸 이해 못하다니. 그래서 점수 높이고 싶은 사람들이 시즌 돌아오기 전에 게임을 많이 돌려. MMR 해놓으려고. 그 다음 시즌 돌아오자마자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빨리 올라가거든. 준망 치즈마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저도 MMR이 오르길 바라는 거 너무 양아치 아니냐? 유지는 해야지, 적어도. 방제 바꿔야 되는데? 야, 이지열이 살았는데, 별풍에 눈이 멀어서 베인 골라버렸어요. 골드 왜 MMR이 1500이라고? 하여튼 내가 그쪽 MMR은 몰라. 잘 뭐 그쪽으로 가본 적이 있어야지. 구독하면 뭐가 좋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본방 입장이 가능해져요. 재방송에 그리고 제가 아이디를 잘 기억해줘요. 구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닉네임을 거의 기억하려고 해. 인사도 항상 꼬박꼬박 하고. 그거 구독이 뜨거든. 막 몇 개월 구독 중입니다, 이거. 그거 뜨면 기분 좋더라고. 구독 어떻게 하냐고요? 구독, 그 돈 내고 하면 돼요. 하루에 100원씩. 한 달에 3,000원. 아, 근데 이즈리얼은 휴 갔다가 딜교가 되는데, 베인은 딜교하려면 평타 쳐야 돼가지고 리스크가 있어. 확실히 사거리가 차이 나면은 애쉬 사거리 되게 길어가지고. 아야, 그만 들어. 그만. 어. 쟤네 빠졌잖아, 이거 두 개. 우리 손에 없으면 다음번에 잡겠지 뭐. 하루 100원이에요. 되게 싸요. 해주세요, 다들, 구독. 왜냐면, 구독이 많으면은, 이제 까오가 살아요. 방송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좀 까오가 살아요. 방송할 맛도 좀 나고. 아, 구독자 이렇게 좀 있으면은 좀 까오가 살죠. 아. 일단, 쟤는 포션이 없거든요? 이렇게 들교 해놓으면은, 이거 갱올 것 같거든요, 느낌이? 샤코라서. 아, 미리 뺐어야 되는데. 플래시 빠졌네. 돌아가기에는 모르가나 Q 맞을 것 같아가지고, 모르가나가 플래시 Q 하면은 뭐, 반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래시로 그냥 박스 넘어갔어요. 리그 나갈 생각 없냐고요? 없어요, 전혀. 리그를 왜 나가, 내가? 님들, 저 질겜러에요, 질겜러. 왜 이렇게 지랄이지, 바텀에? 왜 이렇게 바텀에 지랄이야?
일단 갱 다 피했으니까 딴 데서 이득을 봐줘야겠죠? 룬 집중 공격 들었어요. 자, 오르가나 좀만 더 비볐으면 죽었다 나한테 이거. 왜 이리 꽥꽥거리냐고요? 미니언을 놓치면 나오는 소리예요. 아, 인피가 봤는데 몰락이 더 좋은 것 같아. 뭔가 몰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구독은 킥뼈 안 주냐고요? 구독이 킥뼈 효과예요. 캬 하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이 킥뼈 효과예요. 구독하시면 킥뼈 효과를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죠 제가. 이해가요? 구인세보다 몰락이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아, 구독이 킥뼈 효과인데 뭐하러 줘. 어우,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제 방에만 적용되죠. 구독한 방만. 어, 잠깐만, 저 죽어요. 경고했습니다. 쟤네 스펠 또 들었네, 이거. 빼자. 안 돼, 바텀에 쟤네가 스펠이 없을 때 이득 봐야 되는데, 쟤네 스펠 없는 타이밍에 샤코가 너무 잘 봐주고 가가지고. 너무 잘 봐주고 갔어, 샤코가. 어, 아, 망했다. 안돼! 에, 뭘 죄송해요. 잘하셨는데. 잘했어요, 시윤님. 잘했어. 룰루는 모아서 나와서 뒤지냐고? 에이, 야! 방송에 좀 멋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좀 한권 하고 싶고. 어? 그런 거지, 임마. 어? 안 그래? 샤코가 되게 거슬리게 갱단이네, 애가. 여기저기. 존나 거슬리게 갱단이는데, 여기저기. 갱 성공률은 되게 낮아. 근데 이건 우리 팀이 잘 피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예, 시바나랑 샤코랑 정글 차이는 확실히 나요. 시바나가 지금 뭔가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 시바나 입장에서도 계속 카정 당하는 것 같은데, 샤코한테? 어, 농락 제대로 당하네, 그냥. 샤코한테. 지금 농락 당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이거. 확실히 샤코가 잘하네요. 그죠? 어. 확실히. 시바나 그냥 농락 제대로 당하네 그냥. 아까 샤코가 바텀 2단갱 찌른 것도 진짜 잘한 거예요. 당했으면 게임 터졌어. 약간 내가 잘했다는 거? 야, 궁 되면 싸우죠? 내가 애쉬 궁 플래시로 피하면 싸우면 될 것 같아. 모르가나 궁을 먼저 쓸 거야. 모르가나 궁을 먼저 쓰면은 모르가나 궁 쓴 거를 밀어주는 거야. 만약 블랙시드 쓰면 그냥 맞아야겠지? 그럼 거기서 룰루님이 이제 막아주는 거지. 애쉬 궁을. 들어가죠. 이거 샤코 집 타이밍인데? 안 들어가도 되고. 아, 맘대로 해도 돼요. 괜찮아. 라! 자, 이길 것 같은데? 질 것 같아. 어, 내 생각도 그래.
나이스. 아니 방금 내가 모르가나가 정확히 말하는 건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서포터 타는 게 아니라, 자 들어봐, 모르가나가 궁수잖아. 그럼 모르가나가 자기한테 시드 쓴단 말이야. 그럼 내가 그걸 못 막아. 이해가요? 그걸 어떻게 못해, 모르가나가 하는 거는. 탈진도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룰루랑 나랑 자리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럼 룰루가 딱 애쉬군을 맞는 거지. 그럼 내가 딱 끝나고 나서 애쉬를 정리하는 거지. 근데 내가 다 쳐맞았어 그냥. 다 쳐맞았어 그냥 그대로. 그냥 모르가나 쿵! 모르가나 쿵! 애쉬 더블 애쉬 쿵! 평타! 다 맞았어 그냥. 야, 호흡이 안 맞은 거지. 흑인 래퍼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구독 정말 고마워요. 애쉬궁 못 패야지. 수은 갈까 그러면은? 몰락 올리고 그냥 다음 턴 수은 가버릴까? 쟤네 CC가 두 개나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면은 이렇게 하자. 룰루가 궁을, 룰루가 앞에서 스킬 하나 맞으면은 들어갈게 내가. 애쉬궁은 무조건 반응하지. 방금은 이제 모르가나가 궁이 들어간, 스턴 들어간 상태여서. 이거 집가서 몰락 좀 사오죠. 킬각 잡게. 애쉬궁 앞전멸로 피해달라고? 그니까 애쉬궁 앞전멸로 피했는데 모르가나가 궁 쓰면 안 죽는다니까? 그니까 저 조합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궁을 하나하나씩 따로 맞아야 돼. 룰루랑 나랑. 룰루가 모르가나 궁을 맞았다? 난 안 걸렸어. 그럼 내가 앞구르기 하면서 애쉬궁을 피하면서 죽이는 거야. 만약에 룰루가 애쉬궁을 맞았다? 어? 룰루가 애쉬궁을 맞았어. 그럼 애쉬궁이 없으니까 내가 모르가나 궁을 맞더라도 좀 카이팅은 룰루랑 반대쪽으로 가면 둘 중 한 명밖에 안 맞잖아, 모르가나 궁을. 그럼 애쉬는 좀 벙찌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두 개 다 맞으면 안 돼. 모르가나 궁을 두 개 다 있고 애쉬궁도 맞고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야 그냥. 듀오 대기자는 딱히 없고요. 안 터지면은 전에 쏘셨던 분들 해주는 거예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임롤이 아니라 임롤을 이렇게 딱 해줘야지. 이게 실현을 시켜줘야 존나 멋있는 거라니까. 사람은 항상 꿈을 꾸고 꿈을 이뤄야 돼요. 얘 나대면 안 돼 이거. 근데 갱 좀 맞으면 안 되냐? 한 번만 갱 맞으면 안 되냐? 이게 이지리얼이 좋은 게 이거야. 이지리얼은 그냥 뒤에서 Q 날리면 되거든 이럴 때. 근데 내가 애쉬보다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내가 먼저 때리면은 애쉬 사거리 안쪽으로 진입하는 거라 내가 먼저 들기는 못해. 아, 이즈를 그냥 Q 존나 날리면 되는데 그냥. 이거 샤코 왔죠 이거? 네, 아 이거 너무 잘았다 이거. 너무 잘았죠 이거? 이거 잭스가 너무 잘았어. 그리고 룰루도 사실 포기할 만도 했는데 시드하고 W 막 다 궁 스킬 다 쓰면서 잘 버텼어. 너무 잘 버텼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룰루가 진짜 잘한 게 방금 룰루가 스킬을 다 맞았잖아. 그냥 뒤에서 살리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룰루가 스킬을 다 맞잖아. 그럼 내가 정리하는 거야. 아,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아주 좋았어 방금. 이런 그림 좋아. 이러면은 막 서포터 못하고 원딜 잘해 보이는데 이건 서포터가 제일 잘한 거야. 이게 뒤에 있는 서포터하고는 이런 게 아니어져요. 서포터가 뒤에 있으면은 그냥 내가 갱당하고 끝이야. 룰루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수은 사와야지. 옛날처럼 조용히 하면서 빡게 말하고? 그것도 괜찮지. 근데 조용히 하면서 빡게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누구나 할 수 있잖아. 난 그게 중요해. 좀 조용히 하면서 빡게임 하는 방송은 되게 많아. 개나 소나 다 해. 그냥 게임만 하면 되잖아. 그건 조용히 하면서 빡게임 한다 이렇게 길게 말한 게 아니라 그냥 게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개인 하면 그냥 그럴 거면 5페이지 가서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송한 사람은 얼마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조용히 빡게만 사람 많으니까 볼 방송 많잖아 그런 거는. 나 수은 쓴다.
이거 또 샤코 왔는데 느낌이? 느낌 오죠? 느낌 오죠? 느낌 오 이제 느낌 이제 느낌 오지 나랑 하다 보니까 이제 느낌 오지 개 온 거 느낌 오죠? 오지? 밀고 샤코 저기 바로 있네 어 저기 있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갈게 골카 준비해 골카 준비해 골카 준비해 야 잠깐만 나한테 샤코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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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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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 너 쎄 인정 오케이 하... 야수 언제 왔대? 야 이거 막아야지 여기로면 어떡해 아 여기로면 어떡해 이걸 막아야지 아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 탑 2차밀어 해야지 날 따라오냐? 아 이상한 놈이네 저거 아 탑 2차를 막아야지 날 따라와 아 향로 올리셨네 나이스 룰루님은 내가 보기에 룰루가 원래 주라인이에요? 룰루님? 원래 룰루를 하시는 분이야? 원래? 룰루를 되게 잘해. 딱 문제가 딱 하나 있어. 룰루를 딱 잘하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방송 채팅창 보고 방송 때문에 집중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 뭐냐면은 스펠을 잘 못 써. 탈진이나 뭐 점화에 대한 전멸에 대한 활용을 잘 못해. 그것만 하면은 잘 올라갈 것 같아. 아니 기본기 아주 좋아. 원딜 대신 맞아주는 것도 좋고 앞라인 잡는 것도 좋고 견제하는 것도 좋고 스킬 분배도 좋아. 전은용이라고? 아니 물어보시지 기억 안 나요. 저 전판을 되게 빨리 까먹어요. 한판 지나면 까먹어가지고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 아 듀오 하면 제가 문제점도 좀 알려드립니다. 대개는 하는 건 재밌는데 방송 보는 건 노잼이라고? 그렇긴 해. 그렇긴 롤이 좀 보는 재미가 확실히 좀 있긴 해. 아 롤은 긴장감이 있잖아 계속 아 여기서도 긴장감 저기서도 긴장감이 계속 감돌잖아 계속 역전도 나오고 모두 나오고 근데 배그는 사실상 My name is Mina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개 일단 예약 가겠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근데 배그는 되게 게임 타임도 되게 긴데도 불구하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파밍하는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대회 같은 것도 보는 재미가 조금 없는 게 뭐냐면은 자기장이 원래 요렇게 줄어들면은 원래 20명 남아야 되거든요? 근데 대회에서는 요만한데 요 존만한 곳에 60명이 있어요 60명이 50명이 있어 존만한 곳에 원래 요거 한 20명 있어야 되거든 이게 근데 그 존많은 것에 50명이 있어 얼마나 안 싸운다는 뜻이야 얼마나 응? 30분 동안 안 싸우고 차 타고 돌아다니고 파밍하고 어? 답답하긴 해요 하는 건 재밌어 갓겜이야 인정 하는 건 재밌는데 이게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 다들 생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존많은 원에 무슨 50명이나 살아있어 어? 하여튼 그니까 그것 때문에 좀 문제야 그게 보는 맛이 없어요 대회도 그렇고 이런 게 보는 맛이 좀 없어 2코 나왔는데 어 뭐야
아, 이거 다이브 되는 거거든요, 님들? 진짜로? 아, 님들, 룰루님, 죄송해요. 이게 다이버가 되는 거야. 애쉬가 궁 썼잖아. 어? 모르하나가 Q가 빠졌잖아. 그 상태에서 애쉬 궁을 내가 풀고 몰락 때린 다음에 애쉬를 때리잖아. 그럼 모르가나가 궁이 터지기 전에 애쉬가 죽는단 말이야. 원래 애쉬가 죽는단 말이야, 바로. 애쉬 궁 빠졌지? 모르가나 Q 빠졌지? 그럼 모르가나가 궁을 쓰고 아무리 비벼봤자 소용이 없어요. 애쉬가 바로 죽어. 내가 몰래 빨고 때리면은. 나 힐도 있어가지고. 근데 벨코즈가 와버렸네. 벨코즈가 세발락지야? 얘, 세 개밖에 없냐? 어, 세 개네? 세발락지구나. 메이저 채팅은 뭐냐고요? 어, 매니저들끼리 하는 채팅이 메이저 채팅이죠? 야, 안타 한번 조지자! 야, 날라오는 게 많구나. 야, 우리 스코어 똑같아졌다. 세발락지 세발 아니라고? 아 그래? 아 내가 해산물을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내 해산물 먹어본 게 별로 없어. 나 새우 좀, 아 대하 존나 맛있어. 씨발 새우 먹고 싶다. 소금구이 대하 소금 위에다 딱 올리잖아. 그럼 살라고. 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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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쌍해. 아 근데 맛있어. 너무 불쌍해. 너무 맛있어. SKT 원님 바턴장님 감사합니다. 100개. 아 이거 뭐야 돼. 애들 스펠 존나 박으면서 걸어. 아 이거 뭐야겠다 이거. 아 벨코즈 봤어? 플래시 갖다 거는 거? 야 벨코즈 플래시 구하는 거 봤어요 님들? 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씨 BJ님 베인 원래 이제 선모랑이냐고요? 네 모랑이 좋더라고요. 몰락이 좋아요. 오늘 무패예요, 무패. 이번 판도 이길 거야. 이번 판 내가 좀 채팅창 소통하느라 내가 좀 잘렸는데 이길 거예요, 결국은. 오늘 무패예요, 무패. 걱정하지 마세요. 레드 먹고 한타할게. 미친놈 아니야. 정말 킬각을 잘 보았다. 아니, 킬각을 본 건 맞는데 방금 그렇게까지 스펠을 다 써가면서 잡았어야 됐냐고, 나를. 어? 어? 룰루님 저 복부 좀 주세요, 뒤에서. 한타 땐 뒤에 있어야 돼. 라인전엔 앞에 있어도 되는데. 한타 땐 뒤에서 들어오는 거 좀 막아주면서 버프 좀 주세요. 제가 다 잡을게요. SKT1 바텀 장애님 감사합니다. 200개. 아, 킥배워 드릴게. 본방 오세요. 아, 이거 듀오, 씨. 바텀 장애님으로 듀오 가야겠네, 이거. 뭐야, 이거 때리는 거야, 그냥? 먹었다 이거. 야 어떻게 알았어 나 있는 거? 야 일부러 굴러 들어가서 선고하려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지? 샤코 붙었거든요 이거. 자, 이사! 욕먹을게요, 욕먹을게요. 아, 룰루님! 잘하셨어, 이번에! 버프 너무 잘해줬어! 룰루님 안 왔으면 나 야수한테 죽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SKT의 바텀장기님, 60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듀오 무조건 가야겠는데, 이거? 어? 2판 끝나고? 제가 버스 오지게 태워드리겠습니다, 형님. 본방 오세요, 본방. 룰루 완전 개충신인데, 진짜로? 어? 내가 뭘 하든 따라와서 나 대신 죽어주 계속. 아 계속 뭘 하든 날 따라와서 나 대신 죽어주 계속. 나한테 버프 다 주고. 이거 이길 것 같죠? 벨코즈만 잘 처리하면 이거
마방템 하나 더 올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야소우도 쎄가지고 지금 디템 올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일단. 벨코즈 건데 맞아보고 좀 아프면 마방템 하나 더 올리고, 안 아프면 좀 디템 올려야겠다, 이거. 근데, 그냥 피바라기 올려도 될것 같은데, 벨코즈가 폭킹이라서. 어떻게 알았지? 와드네. 부셔. 나 빼야돼, 이거. 잭스 잘렸다. 빼야돼. 잭스 잘렸어. 잭스 잘렸어. 빼야돼. 4대5 못 이겨. 나 궁 없어. 잭스 잘렸잖아. 아, 잭스 왜 죽었어? 너 이거 먹을 거야? 아, 이 새끼 동선.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작은 거, 오케이. 작은 것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미드 잘린다. 미드 잘린다. 나이스. 샤코도 피 빠졌고. 나쁘지 않아. 어우, 야, 미리 없애놔주네. 아, 감사합니다. 잭스 잘렸으니까 집 갔다 오자. 어떻게 싸워야 될까? 지금 좀 불리하긴 하거든요. 특별히 지금 고유카 셔틀에 불과해. 솔직히 말하면 별거 없어. 근데 시바나하고 잭스가 앞으로 들어가서 망치기에는 애들이 딜이 세가지고 벨코즈만 잘 묶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거 벨코즈만 잘 묶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데. 바텀 돌아야 될것 같아. 바텀 3명 붙을 것 같은데. 한 명 더 갈 거야. 100퍼. 100퍼 한 명 더 간다, 이거. 조심해라. SKT 바텀장이네. 아, 300개 감사합니다. 매니저 올려드릴게요. 몇 개 쏘는 거야, 혼자서? 900개째요, 지금. 미쳤나? 아, 미쳤나봐. 와, 씨. SKT 바텀장이네. 혹시 보고 싶은 챔피언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에, 씨, 어? 제가 빡세게 듀오 해드리겠습니다. 대기하세요. 기다려봐. 나 이거 좀 먹고 할게. 아, 나 이거 먹고 하면 안 되냐? 좀만 기다려봐. 듀오하고 싶다고요? 아, 듀오해요! 바로 해요, 다음 판부터. 바로 해, 바로. 바로 해, 바로 해. 아군이 당했습니다. 조심. 아, 잭스 또 잘렸네. 이러면 한타 못하거든요? 나 지금 집 갈게, 그냥. 곡괭이 사올게. 이러면 한타 못해요. 4대5 한타 했다가 지잖아? 그럼 게임 다 말아먹어. 그냥 기다려야 돼. 메인 루나는 가봤는데 효율이 별로야. 그게 나는 그 이동 속도도 좀 더 붙어있고 라인 푸시도 돼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그렇더라고. 애매하더라고 그냥. 향로 때문에 가는 거더라고 그냥. 그냥 향로 때문에 가는 거더라고. 피바라에 간다면 인피 가냐고요? 네, 인피 가려고요. 세질라고. 강력해져야지. 도배하지마, 도배하지마. 바로 강퇴야. 이거 플레이 1아이디니까 골드분들 빨리 신청하세요. 이거 다이아로 승격하면은, 이거 다이아로 승격하면 골드 못해줘요, 님들. 골드분들 빨리 이거 신청해야 돼. 이거 플레이 1이라서. 이제 곧 다이아 되면은 또 골드 못해줘요. 당분간. 나 지금 부캐 키우고 있긴 해, 새로. 그거 하면 실버까지 커버 가능한데. 아, 저 또 지면 안 되는데. 미드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아, 룰루 집가서 안 되겠다. 본캐는 프리시즌 동안은 안 해요. 프리시즌 끝나기 한 2주 전부터 할 거야. 1, 2주 전부터. 또 잘렸어, 잭슨.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이거 걸리면 끝난다. 아, 끝났다. 이거 걸리면 끝나는데, 이거. 걸리면 안 됐는데. 특패가 너무 안 이랬다. 아군이 당했어. 이거 바로 먹히거든요, 이거 바로. 미드 밀게요. 벨코즈가 막으러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벨코즈 줬으면 저희가 더 내가 누빌 수 있겠는데, 잘하면? 일단 때려봐야겠다.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오네. 억제기 먹을게요, 그냥. 바론 주고. 시바나 바론 뺏었죠? 억제기도 먹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0번 한 건 했네. 잭스가 존나 던졌는데. 이러면 바론도 먹고 억지기도 먹었죠. 여기다 용까지 먹을 수 있어. 집 갔다 오면은. 나이스 했다. 아 시바나 너무 잘했다. 이건 진짜 미쳤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지냐. 이게 벨코즈 기한 탔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데. 그럼 다 땄을걸? 바론 뺐고 내가 3대1까진 되거든? 야수호 장만만 빼면은? 내 야수호 충돌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론 먹을 때 바론에다 장막을 날려요 그냥. 쿨타임 되게 긴 거를 그냥 바론에다가 그냥 장막을 써버려 그냥. 존나 멋있는 줄 알아 지가. 막 바론 때리러 가면서 헤아! 이러면서 막 존나 찔러. 그러면 이제 원딜 왔을 때 못 막아요. 야수호 충돌이야. 야수호 충돌 전 잭스충이고. 예, 잭스충들은 이제 백도어만 존나 하지 저렇게. 존나 잘리면서. 영화학을 지금 사면 왜 아까워. 이제 게임 끝날텐데. 이번 타임에. 이번 타임에 잘 싸면 게임 끝나요. 이거 샤코가 급습할 거거든 뒤에서. 백퍼?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와 바로 타네 그냥. 아우 진짜 저거. 아 모라큐 안 맞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못 밀어. 이거 못 밀어. 뒤로 빠져야 돼. 아 폭킹 지린다 진짜로. 폭킹 미쳤다 얘네. 야 폭킹 봐 미쳤나봐. 접근이 안돼 접근이. 아 야소충이 야소충이 아니라 제가 플래시 할 것 같았어 느낌이.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민 거야 그냥. 원래 밀면 안 되거든요. 내가 플래시 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밀었어. 아, 야 진짜 세다. 아 진짜 세다. 피바라에 가야겠다. 쟤네 그냥 다 있어. 슬로우, 속박, 스턴, 그치, 공포, 뭐, 에어본, 다 있어, 쟤네 그냥, 모든 게. 종합 세트야, 그냥. 딜도 세고. 딜도 세고. 다 있어요. 조심해야 돼. 바텀 가자. 바텀 밀면은 게임 유리해질 것 같은데? 한타 하면은 우리가 한타력이 딸려. 전체적으로. 그래서 한타 하면 좀 불리하고.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거 그냥 일자로 쭉 가잖아. 이동 경로가 너무 뻔하잖아. 그럼 샤코가 뒤에서 박스 깔고 문다. 이동 경로 뻔하면은 샤코 오잖아 여기. 내 쪽으로 하나 붙어야 되는데.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야 바텀 좀 와. 미드하고 탑 억제기 밀었으면 바텀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어디서. 패치 후 애쉬 어떠냐고요? 애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원딜이 다 괜찮은 것 같아 전체적으로. 징크스 같은 애 빼고. 징크스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졌어. 진짜 너무 좋아졌어 원딜들 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존나 세지도 않고 그냥 적절해. 밸런스 적절해. 잘하면 이기는 정도? 어차피 건물 부수는 게임이거든요? 아 이게 걸리네? 아 이게 걸리네? 와 방금 봤어요? 아 그게 걸리네. 와 게임 끝난다 근데 니네? 얘네 백도어충들이야. 니네 이쪽에서 한타하면 안돼. 여기 백도어충 있어요. 백도어충 게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백도어 새끼. 여기 여러분들 막으셔야 돼요. 이거 막으셔야 돼. 이거 내가 아니라 요거 이 새끼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백도어하는 새끼 있어요 여기. 그렇지. 결국에 해내는구나. 결국에 백도어 하려고 한 6번 죽더니 결국에 해내는구나. 대단하다.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너 야 인정할게 진짜. 야 SKT 바텀 장인님 100개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초대 드릴게요. 아이디 알려주세요. 초대 드릴게요.